3명에게는 경주 기념품 성남빵과 보리빵 세트로 여러분 어깨 으쓱하게 들어갈 수 있게. 감독님 그러면 목적지가 겹쳐도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삼각선 3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강원동시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어디가 찍고 그 다음에 2등 3등 출발하다가 5등으로 또 누가 들어왔는데 강원동시랑 똑같은 여행지를 갔다 왔어요. 그럼 그 둘은 동시에 잡히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일 두 사람이 갔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 한 사람만 제외가 아니고 둘 다 제외라는 거예요? 아니 둘 다 그 스탬프를 찍어 왔으면 둘 다 모두 따로 가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두세 군데 스탬프를 받아오는 것도 괜찮나요? 그것도 괜찮고요. 네, 다 되십니다. 걸어서 뛰어다니겠고 안됩니다. 야, 지도상으로 감은사지 갔다 오면요 내일 아침에 도착하겠는데요.
저 사거리 저기서 네. 왼쪽에 왼쪽에 바로요? 그렇지 어 거기서 한 제법 가야 돼 제법 가요? 네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근데 저기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잘 네, 고맙습니다 나 무조건 교체만 갑니다 나 무조건 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신 들어가기 전에 모혈 왕래 이쪽 이 정도 오른쪽으로 그렇지 예방 건데 총만총 찍고 총만총이 제일 나빠요 옆에가 일로 가시고 자 낮았어 이게 청성대 이미 갔을 거 아닙니까 김씨 가지 저쪽으로 아니야 김씨 이쪽으로 이쪽 아무도 안 갔어요? MC 일로 갔어 나 저기가 김유신 장군이 이쪽이죠. 김 말랐어요? 네. 아니요. 저 여기보다 천만천이 들어갈까봐.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이쪽은 뭐 있어요? 안압지 찍어요. 안압지. 안압지가 어딨어요? 안압지 너무 밀어. 아예 안압지 너무 멀잖아. 에휴 진짜. 얘네 아무도 안 갔어요? 네. 화비 갔어요. 분황산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분황산? 네네. 분황산은? 예. 분황산 가야 돼요. 저기요. 분황산. 분황산 출발. 아, 왜 제 목적지 제가 무슨 말이야? 이쪽 무서운 건데요? 아니, 저기 있으니까. 분황산 한번 바로 가. 그 안에 얼만데요? 근데 탁구라키 얼마나 돼요? 예. 3,000원, 5,000원. 합쳐 사면 어떡해? 진짜? 아니, 거기 4,000원 넘어가면. 제가 볼 때 4,000원은 불국사 정도 돼야 4,000원이에요. 그렇지. 아니면 1,000원이라니까요. 어떤 방법이 같더라고요. 오케이. 관광 음식 먹어도 되죠? 사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무혈왕이에요. 그러면 야, 무혈왕은 날 들어주세요. 날 들어주세요. 안압지가 저건가 오른 거야? 아니야 이거. 일로 아무도 안 갔어. 안압지? 안압지. 안압지? 어디로 들어가? 잠깐만. 저희가 스탬프 찍어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앞에서 찍어주거나 내가 찍어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네 안압지 아 어디 저긴 아닌데 아. 안압지가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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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사람이
미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저거 대릉원인가 보다 저게. 아닌데. 이 첨성대 옆인데 첨성대가 저기잖아요. 어. 대릉원이 어디? 어 저게 청마총인가? 청마총 아니야? 왜 누르래? 어 길 없는데. 아버지, 저희가 천마총이죠. 어? 천마총 언제 저기? 저거 바로 저거요. 정민이 형, 잠깐만, 천마총 내가 물어봤잖아. 와 진짜. 정민.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교촌마을, 안압지, 분황사, 천마총, 무혈왕릉, 오릉 뭐가 가장 가까워요? 그 뒤에 천마총? 천마총이 제일 가까워요? 어디에요? 바로 뛰기만 하면 돼! 오케이! 여기 연예인 누구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안압지인가요? 안압지 바로 예. 여기 있어요. 아,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죠. 수리지야. 예예. 네, 거기. 그 스탬프 찍어주나요, 거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돼! 김시영! 나도 가면 꽝이라니까? 와 고집 있어요. 끝까지 가서 내가 꽝하게 만든다.
봐라 지금 그냥 봐라 형 혼자 생각을 하세요. 아 진짜 나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뛰어왔다니까. 안압지 내가 아까 안압지 간다 그랬어. 너 저 팀은 형 저를 다섯 명 갔거든요. 보세요 다섯 명 갔는데 승선대 못 들리는 데만 다섯 대가 부족했는데. 야 여기 뭐가 있어. 부랑사가 여기 있다 아저씨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부랑사가 어딘데? 어디 가실래요 그러면?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할게요. 그걸 아시고 형이 불안해서 갔다 어디 가는 거야. 김씨 형 한 가지만 얘기해요. 1등 하면 나 버릴 거 안 버릴 거야. 내가 돈 왜 버리냐 확실하게 얘기해요. 야 네. 확실하게 얘기해. 나 만약에 내가 가다가 여기 찍고 일단 여기 찍고 갈 거야. 야, 치코는 나 무조건 아니지, 나는 불황사로 붙이면 되지. 안 되지. 무조건 정복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해줘야 되네. 내가 배신할 거 안 배신해. 아, 진짜 어떤 경우에서 나 지금. 진짜 야스케. 야스케. 진짜로죠? 여기서 한 가지 찾고 있어요. 길을 뛰어가다가 엄청 돌아보고 진짜 뭐야? 진짜 이렇게 여기 너무 좋아요. 잘해줘야 돼. 준비해요. 준비. 진짜. 다 모든 멤버들이 다 저쪽으로 돌았다 이거죠. 이게 보니까 나는 이쪽을 돈 거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천마초에는 무혈원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교촌마을 안압지 분황사 오름 그쪽으로 돈 거야. 근데 이 거리로 보면 석굴암과 가장 가까운 곳이 천마초이라는 거지. 이거 아예 몸이 아니지 그런 게 이런 거. 쳐가지고 니가 남긴 사치 우리 내 죽었지 잘못 됐어. 몸이 가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천마총이 어디죠? 천마총 이쪽으로 한 200m만 가면 천마총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쪽 200m죠? 저쪽 200m죠? 저쪽 200m죠? 저쪽 200m 예예 저쪽 200m 예예 예. 템포 어디 입구로 갑니다? 예? 천마총 교촌마을 어디로 가요? 교촌마을 예? 교촌마을 아 멍기가 지금 어차피 늦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예. 요 산거리 나와요. 예. 걸어서 자야죠.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몇 분 안 걸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데로 옮겨가야 했어요. 아, 제가 젊어서 할 일을 너무 잘해요. 아, 이게 지금 이 분황사가 어디예요? 분황사가요? 시중이요. 오르구나. 안녕하십니까. 어른 한 명. 이거 도장 받으려면 어디서 도장 받아요? 예, 예. 야! 저번에 가상이랑 시스템 도장이 있거든요. 응. 알겠어. 안녕하세요.
이 비상벨이랑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안에 가시면 안내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도 알았죠? 아무도 알았어요. 죽어 이게 체력이 바닥이 났다. 아, 봐야 돼. 이렇게 이따가 안 돼. 뛰어야 돼. 빨리.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아, 자, 됐어. 에짜! 어, 너 왜 이렇게 무거워? 다 못 먹었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공룡이 방금 갔대, 방금. 오늘 날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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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스태프 투어 어? 하십니까? 여기 도장 받으셨어요? 저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기, 저기 있는 분 다들, 저기 안내소 있거든요? 예. 저기, 그, 설명해주시는 분, 그분한테 가면 찍어주시는 분. 오, 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MC랑 같이 가셨네. 네, 저한테 물어보고 갔어요. 얼마, 어디? 방금 전에 갔어요. 어디? 도장! 여기 도장! 선생님 도장! 선생님 도장! 선생님 도장! 나이스! 여기! 아유 여기 웬일이야! 진짜! 지금 아니 문 닫았어! 끝났죠? 진짜! 진짜로 왜 소리 지르죠? 왜 소리 잘할 거예요? 아, 역전하셨었는데. 고맙습니다. 땡큐. 예, 고맙습니다. 이승희. 아, 고맙습니다. You're from Turkey. 아, 터키에서 오셨어요? 터키. 어떻게 하세요, 근데? I listen to you on TV.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터키 분들이 1박 2일이 다 나가나 봐요, 진짜. 정말 터키에서 팬미팅 한 번. 터키에서. 수학여행 오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졸업생. 아, 대학생이에요? 분향사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니야. 첨성대랑 가깝거든요. 나 어디까지 온 거야? 나 어디까지 온 거야? 어? 너무 먼데? 이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그죠? 불국사. 어? 불국사 있네? 불국사 있네. 12.4.
첨성대가 여기죠. 첨성대가 여기면 분황산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겠다. 교수님 왔을까? 누가? 그래도 방향이 틀리지. 아, 교수님 누가 왔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안 왔겠어? 가까운데? 아, 천마총, 천마총이 너무 아깝네. 아. 도장을 바꿔도 이렇게 찝찝하지? 설마 도장 받지는 않았겠지? 나랑 같이 자폭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평생 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1박 2일에서 왔는데요. 여기 오령하고 김유신 장군묘 중에 여기서 지금 어디가 더 가까워요? 무열 아 오령하고 무열왕릉 중에. 아 오령이 더 가까워요. 오령이 더 가까워요? 네. 네. 15분.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령 와야 돼. 오령하고 동산시가 들어가 저로 우쪽으로 저로 가면 돼. 아 이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그래도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 설명해 주고. 아저씨! 어? 아니, 경준이! 안녕! 아, 날씨가 너무. 첨성대 정도면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첨성대인데 누군가 와 있을까? 첨성대, 첨성대. 자, 첨성대. 내가 설마 1등?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예. 안압지에 다녀왔습니다. 안압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정. 겹치면 무효되는 거 아시죠? 예. 자, MC모 2등! 천마총. 천마총. 천마총 2등이요. 근데 천마총에 승기가 나타난 거야. 어이구. 겹쳤어? 승기랑? 예. 승기 어디로 갔어요? 설마 도장 안 받았겠죠? 내가 머리가 좋으면은요 거기서 스탬프를 받고 다른 데를 가서 찍고 오지. 그냥 너를 물 먹이고 와서. 이쪽으로 또 와요. 우리나라 파워가 유명해서 그런지 외국 분들이 알아보시는데 너무 신기해요. 팔에다가 알까?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근데 이름을 안 달아. 이름을 안 달아, 그죠? 나 안 들어봤는데. 야, 경주가 좋다. 경주면 인기인 되는구나.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내가 1박 2일 경주 왔는데, 혹시 네. 1박 2일 경주 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번에 왔다 갔다 한 거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1박 2일 촬영하는 거야? 예, 아, 얼굴이요? 응. 예, 아유, 그냥. 워낙 아, 고맙습니다, 이제. 되게, 되게 보는데. 예, 아유, 그래서.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오지. 안녕하세요. 한세! 한세! 우리 오령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령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인사하는 거면 내가 이 동네 한 15년 산 줄 알겠어요.
이승기 씨가. 예, 진짜. 안녕하세요. 엄마야, 예. 이승기 씨 맞죠? 예. 엄마야, 예. 진짜 안녕하십니까. 1박 2일 맨날 보는데. 아,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은 맨날 봐요. 아, 아, 이승기 맞다. 맞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수고해요. 예, 고맙습니다. 1박 2일 잘 먹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네. 학생들, 일로 차 오니까, 차 오니까. 아니, 학교 끝나는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둘이 한 2km 뒤에서 붙였는데. 아니, 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창피하면서 책, 이거 카메라 다 계속 나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두면서? 두면서?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알았어요. 안녕. 아, 이거 미션 성공 못해도 이거 배부른데, 이거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 큰일 났네. 아, 야, 지금 교촌 말 누가 왔을 것 같지, 우리가. 큰일 났다. 불안해. 아니, 안녕하세요. 맞으세요? 예, 예. 중앙사 가려면 중앙사 겨울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 위에. 예, 예, 고맙습니다. 보러요? 예. 아, 얼마 안 돼. 약 그래, 2kg 정도. 2kg? 아니, 아, 이쪽에는 1.2km면은 좀 뛰어야 되는데, 뛸 수 있겠어요? 뒤에서 잡아서? 제가 이거 대신 들어줄게요, 잠깐. 아,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왠지 내가 1등 같아요, 이제. 다 똑같은 데 와가지고. 이러면 안 오겠지? 10분 항상. 나 혼자 갔어, 진짜. 아, 너무 멀다. 저분도 자전거 빌려 타면 안 될까요? 다 왔다. 여기. 교촌 좋아. 이거 교촌 1길이거든? 교촌 한옥마을 조성사업. 좋아, 그렇지. 분위기가 딱 너무잖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교촌만 가리 1등 하면 됩니까? 여기 보장받는 거 없는데, 관광지. 이제 안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당겨! 이야, 생명 예술에 당구대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겨! 여기 또 저희 1박 2일 멤버들 중에 누가 한명 왔어요? 아! 여기 스탬프 찍는 데는 어디요? 안내소 안내소 스탬프! 어머니 스탬프 좀 주세요! 준영사! 준영사 방금!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탑 이름이? 준영사 석탑인데요? 스탬프가 아 이렇게 위조가 안 되는 거야. 혹시 다른 스탬프도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화사는 딱 안 올 것 같더라고. 경주가 정말 이 걸어서 이게 와 관광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 야 너 왜 차 타고 다녀? 어? 나 자전거 안 가! 다 찍었어. 안 된다는 말 없어. 차 빼고. 도보야. 아니 부지 없이 촬영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갑자기 자연 TV 전화가. 수근형 탈락, 무조건 꼴찌. 그리고 영상도 하나도 못 찍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들고 다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들 놔두고 혼자 지원자 잘생겼다고. 자전거 타고서
이렇게 어 결혼도 하고 애 둘째까지 난 남자가 어 왜 딴 여자 뒤에 태워가지고 어 무슨 데이트질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형수가 그렇게 수근형을 생각해서 하트까지 뿅뿅뿅 그러면 도시락을 4단까지 비싸던데? 22 어? 맞지 맞지 형수한테 다 이럴 거야 경주 와가지고 집에다가도 2박 3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불황사가 어디에요? 불황사? 저쪽이요. 어디 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이승훈 그분도 저기로 가시는데? 네? 이승훈 분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안 되세요? 쭉 가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 쭉. 아 감사합니다. 1등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경주 환경.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처음으로 이정표를 봤습니다. 네, 마산사고 나왔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그 저 연마고등학교 지금 옷 입고 지금 이제 촬영하고 왔습니까? 그렇네. 예. 아이고, 그.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몇 대 졸업생? 네, 이거. 뭐. 저는 63회거든요. 그러니까 44회 갔다. 44회. 예. 아. 그, 저, 이게, 이만기 씨가 이번 한 6년 어리거라. 맞습니까? 예. 아, 네, 생각하겠습니다. 그, 예. 저, 저기, 우찌 왔는 게. 아, 지금, 어디, 촬영하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일단. 촬영, 그, 예. 1박 2일. 예, 예. 아이고, 그, 이쁘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예. 그, 내 저 경주사니까. 예. 그, 어르고 있으면 연락하고. 예, 그래. 그, 애들 있으면 연락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님. 맞아, 요만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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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따리가 뺀대라. 예. 여러분들 마산에 그 욕먹어봤기에 그 단길을 보셨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내 경주 산다 내가 와. 드디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스텝 그래서 찍을 경주 향교에 도착했습니다 관리 때문에 오픈을 쉽게 못하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면은 일반 분들이 그냥 저렇게 안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거 야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그냥 아이들 뛰어노는 게 아 진짜 지붕은 박물관이라는 게 다섯 분이 계신 거네요, 이게. 그래서 오릉이구나.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여기가 오릉이에요? 예, 오릉. 어머니, 티켓, 그러면 어머니한테 찾으면 되나요? 예? 여기 입장권. 아, 나는 주차. 아. 아버님, 여기 티켓. 그거, 그거 문장가, 문장하라고 가쁘는데. 해설사가. 왜요? 해설사 문장하라고 도망가쁘는데. 왜 가셨어요?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몇 시에요? 5시 반이면 퇴근해버리잖아 지금 몇 시에요? 6시요 관광 스텝을 찍어서요 라고 했는데 안 계시거든요? 예! 예, 물이 잡겠습니다 점선대가 벌써 점선대를 가보라고 해 다시 한 대만 퇴근을 해보거든. 아, 보석정도? 네, 보석정도. 아. 그런데 몇 표 써서 도장을 맡아놨으면 예. 몇 표 써서 찍어 죽이고 안 맡아놨으면 말 좀 하지. 어, 여기 있다, 스탬프. 아. 아, 근무시가 5시 반이다. 4월에서 10월은
5시 30분까지. 여러분 도장 찍으시려면 일찍 찍고 오셔야 됩니다. 봤어? 몇 살이야? 여섯 살? 이름 뭐야? 최유진. 윤지? 최유진. 유진이야? 남친 있어? 감기 걸렸어?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요. 다시 따가다가 다시만 만들고. 감기가 진짜 제일 유행이. 선생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맛도장이라도! 화가 나신다고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찍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여 대리모야, 이거 하늘이 좋아나. 아니, 저, 저 계신 분 6시 전에 퇴근하면 안 되잖아, 선생님. 아, 울어. 예? 울어. 안 옵니다. 우는 건 아니고, 예. 아버지 뭐 도장 하나 없습니까? 너도 울지.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면 찍어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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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그거 알겠다. 예. 그건 내 찍어주면 돼. 아버지, 아, 저, 어이, 여기 있는 사람. 어이, 참네. 나 이거 저 사진께 일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사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한겨울을 대표해서 사진 찍어주, 도장 찍어주면 이거 인정되는 겁니까? 되고 말고 제이고 이 사람아. 되는 겁니까? 그래 된다. 야, 저 사진께는 그지 난 이름자다 윤도 뭐가. 이야. 여기 맞습니다, 아버지. 도장 찍어보이죠. 이거 다. 여기 가운데다 동물병에다가. 예, 예. 꼭. 아, 이거 저 꼭 됐어. 아버지, 예. 야, 이거, 아, 우리 그,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그 대표이시니까, 여기 그, 저, 한교에서 그 찍어주시는 분들하고 다 같은 직원이시죠? 아, 그래요. 다 하시고요. 네, 지금, 요, 사진 관리를 켜놨잖아, 모자. 맞습니다. 하여튼, 요거 도장, 이거는 유효가 되는 거지? 어, 그, 되지 않니? 난 모르겠고. 그건 이제, 쟤 되나? 예? 쟤가 되나? 제가 되는 거 안다. 아,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화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행 잘 가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청소년 온 사람들 없죠? 모르겠어요. 아. 연락은 안 왔어요. 다 전화들이 안 돼요. 승기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바꿨더라고요. 여보세요? 승기 전화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꿀뚱하면 안 돼요. 에? 저희도 숙소 어딘지 몰라요. 아, 진짜로요? 계속 다 같이 다녀야 돼, 저희가. 저랑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몰라, 이제 자폭입니다. 몰라, 이제 자폭입니다. 일단, 누구든지 나타나면 함성 소리도 한번 들릴 텐데, 아무도. 청성대! 청성대! 수근인가? 지원이 올 수가 없을 텐데? 아! 고정 받았어? 야! 감독님 잠깐만! 감독님! 네. 이수근 자동 꼴찌요. 이수근 자동 꼴찌요? 예. 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찍었습니까? 예? 찍었습니까? 카메라 찍었어요. 우리 찍었어? 팀에서. 예. 네. 확인하면 꼴찌.
죽이야. 죽이야, 죽이는 거. 동생 왔다고. 왔다고? 형.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20kg 더 갔다 왔어, 20kg. 근데. 자. 나 너무 멀리 갔다 왔어. 일단 들어온 순위는 이수근 씨가 4등입니다. 스탬프 확인할게요. 이수근 스탬프 찍었고요. 자, 강호동 씨 스탬프 확인할게요. 네. 이게 뭐죠? 아니 윤덕중 씨가 누구예요? 야 윤자 덕자 하자 스스로무니 등본 띄워서 등본 거기 저 저 아니 다 관리하시는 분인데 왜냐면 향교에 지금 분이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관리해 주시는 윤덕 하 선생님께서 이것은 내가 책임하에 내가 결정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이게 불안하면 사인해주겠다. 네? 근데 4등이라고.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근 형이 지금 왜 꽁치죠? 왜 꽁치야? 자전거 타자. 꽁치 꽁치. 아니 근데 감독님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를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자전차. 그러면 이수건 네. 탈락입니까? 탈락입니다. 탈락입니까? 탈락입니다. 야 진짜 무조건 나 다음에 그거 안압지 받아온다. 내가 다시 가서 아니. 나 다시 가서 안압지 받아올래. 아니 너 다 봤어? 받아와. 나 갖고 와. 나 같이 가서 윤덕하 씨. 나도 이제 인정해야 돼. 아 인정을 하는 게 어디 그래. 인정 안 돼. 아 진짜요? 네. 6등 6등 6등이요? 네. 와 박수 한번 하고 가지 승기 승기고 꼴등이라고 그래 꼴등이라고 그래 지금 꼴등이라고 그래 해야 돼. 저기 1박이라 어디서 찍는데요? 선동대요. 선동대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꼴찌에요 꼴찌. 아 김씨형 진짜 나빴어. 왜? 형 내가 안압지 포기해줬잖아. 야 와 같이 안압지 도착한 거예요. 야, 형이 야. 진짜 막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그들이 와서 나보러 탈락이죠 이러고 있어. 야, 형은 그러면 안 돼.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형 때문에 몇 킬로 더 갔는지 알아? 아니 감독님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뛰어서 걸어서 막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해하지만 예. 윤덕하 씨가 한 거는 좀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 어쨌든 그 관광지 그 도장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그냥 만들어 자전거 온대요. 너는 뭐야 왜 뭐야? 너는 없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지도까지 내가 다 받아왔는데 왜 그래요? 장난한 거구나. 예. 아~ 어? 같은 거네. 아~ 어? 같은 거네. 어? 같은 거 탈락이네. 탈락이네. 그 자격 박탈이라는 거지. 자격 박탈이잖아. 아~ 누가 봐도 민덕 김씨 이대감시봉 누가 봐도. 왜 자꾸 나한테 꼬치를 무조건요? 그냥 탈락 정도. 그치 탈락인데 왜 자꾸 그래? 꼬치로. 안압지. 김정민 6등이래. 이건 뭐야? 맞습니다. 네.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네. 김씨 스탬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 주세요. 안압지. 자 김씨 1등 안압지. 안압지. 2등 천마총. MC몽 2등 천마총.
음주환 3등 봉황사 군항사. 아 군항사 음주환 3등 군항사 인정. 이승훈 자전거 실격. 이승훈 실격. 강호도 교촌마을 경주 한격. 교촌마을 경영이지만 대표성을 인정해서 인정. 예. 인정해서 6등입니다. 저는 어? 안업주와 군항사. 자 이렇게 되면 김씨 김종민은 자폭이 돼서 일단 탈락이 되고요. 꼴찌 종민이 아니면 수건이. 군항사 어디 가야 돼요? 군항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사거리 차이죠. 저 군항사 갈라 그러는데요. 이쪽. 한국에 잠깐 구하려고요. 실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김씨 김종민은 자폭이 돼서 일단 탈락이 되고요. 아니 나도 김영선인데 제 두 탈락이 되니까 형도 탈락됐네. 형도 탈락. 형도 탈락. 야 왜 두 개 찍어? 몇 개 오는 거야? 현재 3등이 없어요 지금. 네 없습니다. 현재 1등 2등입니다. 자 이승기 여기 와. 이승기지만 지금 현재 4등입니다. 천만 총에 이승기가 왔었거든. 근데 내가 찍지 말라고 도장까지 보여줬는데 찍어오면 넌 진짜 배신자야. 아 그런 거는 너네 나라 완전 적이야 이제부터. 그럼 하나 둘. 이승기가 어떻게 되지? 오 대박. 자, 강호동 씨 혼자 빵 다 드시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걸 룰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냥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나 기념으로 바꾸자고 딱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이제 어? 둘이 같이 찍으면 무효랬지. 잠시만요. 형님. 이 사인을 인정하는 거 이게 웃겨요. 지금 전원이 다 항의라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사인한 거예요? 저 여기 저 게시물이에요. 이거 혹시 스탬프가 닫아서 여기다 사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 오릉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입장료까지 사서 네거 들어갔는데 그 매표소가 5시 반까지라고 혼자 그래서 죽기 싫어서 잡고 있으면 인정. 야, 너 혼자 죽기 싫어서 자폭하는 네가 더 나쁜 거야. 저 양심장 찔려서 오른 간 거잖아. 맞아, 마태 걸었어. 야, 진짜 못됐다. 이게 뭐 사물일 다리고. 그러면 저도 이거 제가 미안해요.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다시 7명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문 닫아서 못 찍고. 다시 가. 다. 아 찍을 데 없으니까 눈 찍게 7명 눈 뜨게. 헐. 하나, 조건 1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1번! 나 2번! 나 3번! 2번 맞아! 나 2번! 나 이거 진짜 다는 거야! 나 진짜 한다 1! 나는 부모려! 나 진짜 1 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절대 안 해! 나 잡고에 가면 봐요! 여러분 다 같이 5, 4, 3, 2, 1! 김정민
호동이 잘 잡습니다. 아 근데 호동이 형이었으면 뭐 절대 안 줘.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뭐 타도 되는 거예요? 베이스캠프까지? 아 베이스캠프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디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어디?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돈은? 돈도 알아서 오셔야 돼요. 자 안내실 약속 해주세요. 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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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가위가위보!